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행보. 11월 11일 사랑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빼빼로 된 날 빼빼로 많이들 받으셨나요? 아, 저는 빼빼로 당연히 저도 못 받았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빼빼로 된 날 빼빼로는 가족 간에 서로 오고 가거나 남들이 주고받는 가족들 간의 연료 행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빼빼로 된 만큼은 예외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들어봅니다. 왜냐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엄마가 아빠한테 주고, 아들이 아빠한테 주고, 아빠가 또 아들한테 주는 그런 주고받는 아나바다 하는 그런 사랑비가 내리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말이죠, 또 어김없이 오지랖 발동을 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추적추적한 날에 니긴적 하지 않고 옷을 훅훅 털고 세수는 할지언정 양치는 못할지언정 뭐 자일특검 하나 깨작깨작 씻고 동네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동네 집 근경 반경 미터 안에는요 CU, 세븐일레븐, GS가 있고 동네 할인마트가 있고 좀 더 걸어 내려가면은 홈플러스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마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튼 그 전날 밤부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깨작깨작 대면서 빼빼로 된 날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선물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뜻깊한 연료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쨌냐고요? 짠! 보십니까? 엄마 거, 동생 거,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거.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아버지께 드릴 게 없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잘 맞는 아버지께서 늘 어렸을 때 즐겨 드셨었던 간헐적으로 생각나는 뭐 호박엿이나 혹은 뭐 아버지한테 맞는 뭐 그런 걸 좀 챙겨 드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렇게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호박엿이나 뭐 옛날 그 깨붙어 있는 그 하얀 엿 있죠? 그런 걸 좀 사게 되면은 재래시장 가서 사게 되면 챙겨 드릴 거니까 우선은 CU에 가니까요 이거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거 요새 인터넷 보니까 핵 인싸들만 받을 수 있다는 빼꼼. 요즘 빼꼼 그림 그려져 있는 뭐 팝콘도 나와 있고 뭐 별의별 게 있더라고. 이 빼꼼이라는 게 원래 그 밀가루 회사 거잖아요, 곰표. 근데 이거를 또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왠지 포장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동생 거는 원래 솔직히 빼꼼이 하나 더 있으면 두 개 사서 엄마 하나 주고 동생 하나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집자마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제 뒤로 여중생과 여고생쯤 된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걸 또 살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사가니까 아쉬운 눈빛을 발사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집어왔고요. 그리고 동생 것도 약간 콜라보 형식입니다. 이것도 BYC인데 여러분 BYC 아십니까? 이 속옷으로 유명한 건데 일명 난닝구라고 그러죠? 런닝셔츠 이런 거 속옷, 네이 아니면 팬티, BYC 막 그걸 유명한 때 옛날에 쌍방울 다음으로 속옷계에서 한 획을 그렸던 BYC 회사 업체 제품이었고요. 이 회사 제품 거 동생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걸 동생이 받자마자 안에 할인권이 또 들어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좀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게 뭐였냐면은 빼빼로 안에 그 아몬드 빼빼로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몬드 빼빼로 없다고 어머니한테 툴툴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제가 챙겨줬는데 또 말이죠. 아무튼 돈 걱정 비를 맞은 게 진짜 엊그제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이제 11월 말이면 저도 이제 구직활동 쿠션급 받는 것들이 끝이 나잖아요. 이제 곧 그래서 이제 돈 나올 때가 이제 없어서 최근에 또 10월 한 달 동안 진짜 썼었던 제 돈 내역서가 카드 내역서가 11월 중순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쯤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돈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빼빼로 된 날은 기념일 같은 날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언제 또 이런 걸 또 챙겨보겠습니까? 한 번도 잘 챙기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 챙겨봤자 집 근처 그냥 마트에서 싸구려 그냥 오리지널 빼빼로 한 서너 개 사가지고 엄마 하나 주고 아빠 주고 윤정이 하나 주고 그리고 저 하나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또 특별하게 또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돈 걱정한 지가 엊그제였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대망의 빼빼로 다단
이거 생각을 여러분 작아보죠.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이거 제 칼판인데 예전에 제가 종이 모양 한다 쓰고 칼로 막 여기 막 이두저두 하면서 이건 제 따로 있는 방인데 여기 지금 칼자국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휴 너무 부면데 죄송한데. 그래서 칼판을 깔고 심지어 문방구에서 500원씩 하는 그 색상 그 필름식으로 된 포장지도 따로따로 사왔어요. 보라색으로 말이죠. 원래 부직포도 있었는데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좀 색이 현란한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좋다 그러잖아요. 원래 신비아파트 뭐 빼빼로를 좀 찾고 있었는데 그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빼빼로 하면은 또 쌍둥이 조카들이 미니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니언이 눈 두 날짜 두 개짜리도 있었는데 쌍둥이 애들은 똑같은 거 아니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서 일부러 똑같은 그림으로 된 걸 샀습니다. 특히나 이 빼빼로 안에는 누드 빼빼로 그리고 아몬드 빼빼로가 추가로 또 들어있었어. 전에 거 눈 두 개짜리 미니언즈에는 아몬드 빼빼로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사왔어요. 빼꼼은 CU에서 사오고요. BIC랑 그래서 이 빼빼로를 이렇게 저 생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포장 진짜 잘하거든요. 끝발나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동생 쌍둥이 조카들 줄 선물을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리본끈도 묶고요. 저 원래 운동화 리본도 진짜 못 묶던 촌뜨기였는데 이제는 선물 포장하면은 리본에 묶는 그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확실히 포장지 하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두 개 사오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또 하나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막상 아이들이 받고 줄 걸 상상을 해보니까 좀 위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알콩달콩하게 11월 11일 빼빼로 대 날을 맞이했기 전날 이날이 11월 11일이었네요. 그 전날이었네요. 오후 4시쯤이었고 쌍둥이 조카들 줄 빼빼로를 이렇게 예쁘게 곱게 포장했습니다. 행운아 행복아 사랑한대 많이 많이 사랑한대. 원래 제가 직접 전해주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또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면 얼굴 비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더 엉겨붙어 있으면은 또 집에 가기 힘들다고 말했죠. 어머님이 애 육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마음에 이거를 어머님을 통해서 동생네 집으로 배달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리 배달이요. 어머님이 오전 12시면은 쌍둥이 조카들 보러 집을 나서기 때문에 어머니 장바구니 안에다가 아이들 줄 것과 동생 줄 것과 해서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 드디어 서프라이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빼빼로 과연 받은 걸까요? 웬 서프라이즈?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날 무슨 일이 윤호한테 일어났는지를 말이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빼빼로데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여동생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빠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11월 11일 당일 저녁 시간대였어요. 19시 26분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빼빼로 데인 날 가래떡을 저한테 선물해준 날입니다. 맞죠? 빼빼로처럼 길쭉하니까 빼빼로인 건 맞는 거죠. 어머니께서 빼빼의 선물로 가래떡을 주시다니.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가래떡 어떻게 즐겨 드시냐면 요즘 분들은 뭐 가래떡 하면 꿀이나 뭐 설탕이나 또 어떤 분들은 간장에 찍어 먹는다 그런데 저희 집은 특별하게 가래떡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김 보이시죠 여러분. 구운 소금김. 이 가래떡을 말이죠 밥통에 넣습니다. 밥통에. 그래서 증기로 쪄진 그 말랑말랑한 가래떡을 들고요 이 구운 김 이 소금김에다 콕 찍으면 김이 딸려 붙어요. 그러면 그 김에 싼 가래떡을 먹으면은 은근히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한테 빼빼로 데이 진짜 당일날 역사적인 순간이어서 이것도 사진을 담아봤는데 여러분 빼빼로 데이 날 빼빼로와 닮은
길쭉길쭉한 가래떡을 빼빼대 선물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니한테 이렇게 받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쿨하게 시큰둥하게 야 옜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라서 아니 빼빼를 주시지 왜 이걸 주셨을까 했는데 아무튼 이거 두 줄 먹고요. 나머지는 아시죠 여러분? 빼빼로 닮은 이 가래떡으로 맛있게 맛좋게 떡볶이를 해 먹었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들한테 빼빼로데이라고 이렇게 빼빼로데이 선물로 가래떡을 선물해 주시다니요. 아 여러분 구걸합니다. 11월 11일 행복한 비를 맞고 싶습니다. 뭐냐고요? 아시죠? 빼빼로 비를 맞고 싶습니다. 저도 빼빼로 참 잘 먹습니다. 저한테 빼빼로 좀 주시면 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열렬히 말이죠. 빼빼로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